마침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통신주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주로 이쪽을 또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통신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지금 저도 이제 5G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활치는 않거든요. 네. 상당히 답답한데 우리가 이제 그 사물인터넷을 하려면 5G가 이제 필수적이죠. 5G가 안 되면서는 자율주행차도 통용도 없고 사물인터넷 통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이제 삼성이 다양한 뭐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통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 통신이 네. 구현이 안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금 통신사들이 이제 과거에는 5G를 이제 투자를 안 했던 게 단순하게 그 통신사들의 어떤 뭐 휴대폰 품질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이 이런 것들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이제 이끌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통신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통신주들이 전관을 다 바꿨어요. 기존에는 우리의 통신주들에 대한 인식이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뭐 통신사들이 꽉 짜여진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통신사들이 다양한 사업 영역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바닥권에서의 지금 통신주를 매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이걸 구현하기 위한 통신 장비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통신주 이제 3개 기업이 있는데 네. 좀 사실 주가의 어떤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달라 보여요. 지금 네.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닥권들이 좀 있죠. SK텔레콤 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LG유플러스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이제 배당주라든지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제는 바닥에서 좀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치주 투자 차원에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 안에서 또 가장 또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아무래도 대장주인 SK텔레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주저하시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의 움직임도 좀 좋고요. 더군다나 SK텔레콤 스스로도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사가 이제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나왔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SK텔레콤이 이제 마티형 역할을 함으로써 더군다나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스퀘어와 텔레콤으로 바꾸면서 이제 비통신 부분을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통신 부분에만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연히 현재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로서 가치주로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대형주를 주봉으로 좀 살펴봐야겠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 한 6월 뭐 고점 보면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제 조금 저점 탈피해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올라간 주식을 갖고 얘기하기는 편하죠. 근데 이제 안 올라간 주식을 갖고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설왕설래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는 좀 베팅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계 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산업의 환경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 일단 6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5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